네, 이번 시간에는요, PT 구비에서 스티칭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해서 누크에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본 이미지 6장을 그대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6장의 시퀀스 이미지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시퀀스 단위다 카메라가 정지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퀀스나 스틸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스틸을 준비했는데 시퀀스로 해도 똑같은 네, 적용 방법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0번, 카메라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4번, 카메라 5번 해서 총 저희가 전에 스티칭 작업해, PT 주위에서 스티칭 작업했던 이미지 원본 파일을 준비하게 되고요. PT 주위에서 저번에 출력했던 넥트리니어로 출력했던 UV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커브 툴을 활용해서 크랍 데이터 만드는 것까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ST맵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디스토션을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이때 저희가 셔플 로드 통해서 알파 채널을 넣었습니다. 자, 원본에는 알파 채널이 당연히 없겠죠. 없어서 셔플을 통해서 add 알파 해서 알파 채널 넣었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ST맵을 했는데 ST맵에서 소스는 디스토션이 적용되는 소스를 적용시키는 거고요. ST맵 같은 경우는 ST맵 UV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장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한 장이 있고요. 그리고 저 원본 소스가 있습니다. UV맵이 있으면은 자, 그래서 ST맵. ST맵으로 적용을 하시면요. ST맵은 인풋이 두 개가 있는데, ST맵은 UV 데이터, 그리고 소스 데이터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미지는 당연히 ST맵으로 이미지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해상도를 여기서 가져오게 되죠. 자, 그런 다음 UV 채널은 레드 그린 채널이기 때문에 RGB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랬을 때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외곽의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동작을 하시면 되냐면요. 자, 알파 채널 이미지를 봤을 때 알파 채널이 요만큼만 나오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셔플 로드를 통해서 알파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알파 채널이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게 원래는 요만큼만 나와야 되는데 약간의 버그인데요. 그래서 블랙아웃사이드 로드를 통해서 외곽에 보시면 한 픽셀 정도 이렇게 블랙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비포 애프터 헤드 여기 한 픽셀 정도의 블랙을 이미지에 넣어주면요. 요랬던 이미지가 이렇게 변하는데 이게 원래 없어져야 되는 이미지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알파 채널 같은 경우도 여기가 알파가 1일 경우 여기는 0.25 정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레이드 한번 해주세요. 그레이드 한번 해주고 알파 채널을 그레이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멀티플레이 하면 여기도 같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감마 통해서 1은 움직이지 않고 저기가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0이 되겠죠? 자, 0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요. 뭐, 외곽이 약간 거칠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긴 하는데요.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곽이 거칠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어차피 외곽 이미지 데이터는 나중에 블러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프리멀티 하면은, 자, 원본 이미지처럼 이렇게 상태가 만들어진 이미지가 나타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미지가 한 장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이미지를 3D 스피어에 일단 이렇게 프로젝션 시킬 건데요. 3D 스피어에 프로젝션 시키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프로젝션 시키냐면은, PT 구비에서 야피치 롤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스피어에 프로젝션 시키는 거예요. 스피어에 시키는데, 스피어는 저번에 한 것처럼, low column, radius 100인짜리 스피어에 넣는데, 이렇게 상태로 들어가면요, 이 자체가 그냥 UV 맵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UV 맵이 아니라, 프로젝션 시켜서 카메라 기준으로 프로젝션 내는 거죠. 촬영을 역으로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여야 되냐면, 저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최초의 촬영 카메라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의 촬영 카메라 여기서 계산한 게 있죠? 얘를 그대로 갖고 오게 돼요. 최초의 촬영 카메라 프로젝션이 18.67이 24.576이고 4.91인데 여기서 사실은 호리즌트라고 버티컬 아퍼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게 어차피 저희는 FOV가 중요하잖아요. 카메라 화각에 따른 FOV가 중요해서 자, 그 FOV만 제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호리즌트 버티컬 아퍼처를 정확하게 고프로 이미지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프로젝션 시키면은 얘가 지금 카메라 기준에서 자, 여기 요렇게 정면을 프리뷰가 되는데 얘는 사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야피치롤에서 사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니까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야 피치 피치가 90도만큼 아니군요. 자, 로리 요게 로테이트 Y면은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야겠는데요. 그죠? 그죠? 여기가 아니라 야 피치니까 로테이트 90도가 맞을 텐데. 잠시만요. 아, 얘가 지금 아니고 다른 게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었군요. 자, 그래서 여기서 로테이트 90으로 해서 요렇게 돼야겠죠. 근데 단순히 이렇게 된게 아니라 이미지의 여섯 장 이미지에 맞춰서 약간 조절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야 피치 롤 데이터는요, 어디서 갖고 어디 기준으로 만들어 주게 되냐면 피치 구위에서 만들어진 이미지 파라미터에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치 구위 프로그램을 열어서 기존에 저희가 만들었던 데이터를 한번 임포트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센트 프로젝트 해서 이미지 파라미터에 보시면 이렇게 스티칭이 되어져 있는 이미지 파라미터에 가시면요, 여기 보시면 야 피치 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0번 같은 경우가 저희 지금 보고 있는 하늘 이미지고요, 야가 179.654. 그래서 야 데이터, 야는 도리도리라 그랬죠. 좌우로 움직이는 거. 그래도 로테이트 Y가 야에 해당돼요. 179.654. 그리고 피치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끄덕끄덕이라고 했으니까 피치가 로테이트 X가 되겠죠. 로테이트 X, 야 피치 롤. 자, 기웃기웃 롤 롤인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우리가 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설정이 맞지 않아요. 왜냐면은 최초의 기준점이 보시면요, 기준점을 얘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지금 00 90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카메라가 000 포인트가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롤의 90이 사실 여기 롤에다 마이너스 90으로 해야지 설정이 맞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2번 데이터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2번 데이터 기준으로 만들 때요, 얘는 진행 중인 거예요. 진행 중인 거고, 2번 카메라 데이터 기준으로 잠깐 한번 또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2번이 얘인가요? 얘인가요? 자, 2번이 이 사람 한명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사람 한명 있는 게 2번이에요. 2번 카메라 기준으로 작업을 하면은 얘는 뭐 제법 동일하니까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고요. 갖고 오시면 되고, Estimate 적용시키고, 그리고 똑같이 Sphere 가져오게 되고, 자, Projection 갖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고요. 그래서 0,0,0이 2번인 거죠.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롤 데이터가 90이 있는 경우는 이 카메라가 최초에 얘가 요렇게 회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 카메라 회전 값을 넣어주기 때문에 90을 넣은 거였거든요. 요게 기준이기 때문에 얘를 설정할 때는 어떻게 설정해 주셔야 되냐면요, 야피치 롤을 여기에서 90이 0이 된 거니까 피치 롤을 마이너스 90으로 해주셔야 돼요. 90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야 179.654, 피치 88.65601, 롤은 마이너스 61.1296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씬에 넣어 보시잖아요. 씬에 이렇게 넣어서 보시면요, 얘네 두 개가 맞질 않아요. 자, 물론 컬러가 안 맞아서 이렇게 맞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얘네 두 개가 맞지 않는다는 게 보이죠? 맞지 않는다는 게. 보면 왜 맞지 않냐면요, PTGUI에서의 소위 말하는 X축의 개념하고요, X축의 플러스 개념이 누크의 X축 플러스 개념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붙여주시려면요, 야하고 롤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주셔야 돼요. 요 상태로. 자, 어때요? 색깔이 틀린 건지 틀려서 그렇지 얘네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붙게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미지 보시면요, 요런 식으로 여기서 연결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스캔라인 렌더 그리고 리포맷에서 VR4K 이미지를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스페어리컬 트랜스폼
하게 되면요, 스페리컬 요 렌더를 걸게 되면, 자, 지금 요런 식으로 렌더링이 돼서 얘네들을 프리뷰를 할수 있는데, 그때, 자, 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자, 이때 저희가 만약에 아피추를 틀렸으면은, 틀렸다면 여기가 정확하게 이렇게 맞지 않겠죠. 여기는 저렇게 이렇게 맞게 지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 그리고 롤의 방향성이 반대로 됩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저희가 동일한 작업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6개를 가지고 왔고요. 카메라 6개 그대로 이미지를 6개를 이렇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6개 가지고 오고, 자, 그래서 동일한 작업을 한 다음에 6개를 만들어 가지고 셋업을 하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요렇게 셋업이 되게 됩니다. 자, 프로젝션이 이렇게 되는데 바깥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서 바깥으로 지금 프로젝션이 되고 있는 거니까 요렇게 지금 보셔야 되는 거죠. 요렇게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요렇게 보시게 되는 거고요. 요 상태로 자, 리포맨도도 하나 만든 다음에 스피어리컬 형태로 렌더링을 뽑게 되면요, 어떻게 렌더링이 나오면, 자, 요 이미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머지 노드를 활용해서 붙여주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요런 이미지가 나타나게 돼요. 요런 이미지가. 자, 필터를 여기 안에 블러 스무드 옵션을 하나도 안 줬을 때 보임 느낌하고 똑같죠? 자,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로드 필터가 총 3개가 있는데, 이로드 블러를 사용한 거예요. 이로드 블러가 바로 이로드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드 블러를 사용해서, 자, 적용을 하면요, 자, 프리멀티플라이드 노드를 붙여주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블러를 주실 수 있습니다. 블러를 주고요. 그런 다음에 하늘을 색을 먼저 일단 맞춰주시는 거예요. 하늘색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맞춰주고, 한장한 장씩 컬러 그레이딩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컬러 그레이딩 해주고, 컬러 그레이딩 해주고, 컬러 그레이딩 해주고요. 컬러 그레이딩 해주는데, 이때 컬러 그레이딩을 RGB 값을 좀 같이 할 때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합성을 많이 해보신다면 여기 기준을 할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적인 값은요, 똑같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보시면 익스포즈 옵셋이라고 있죠. 이 익스포즈 옵셋을 기준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자, 누크에 보면은, 자, 익스포즈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익스포즈라는 노드가 있는데, 이 노드에서 이 스택 근거로 이렇게 여기서 잠깐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2번 이미지는 0.1013이다. 여기서 2번 이미지를 먼저 찾으면, 이게 2번 이미지죠? 잠깐만요. 이렇게 적용시키고, 이렇게 적용시킨 다음에 2번 이미지 있고 0. 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밝아진 거거든요. 자, 요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하늘 이미지는 0.2148. 자, 2번 이미지가 0.1013이네요. 1013. 1013, 죄송합니다. 그리고 익스포저 해서 0.2148. RGB가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면 개인 옵션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자, 0.2148 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머지 붙여보고요. 자, 그랬을 때, 뭐, 잘 맞진 않네요. 안한 것보다 낫죠? 네. 근데 RGB 컬러 값이 약간 틀려서. 자, 그런 다음에 뭐, 이로드 하고, 옵션, 자, 프리멀티플라이드 이렇게 넣어주면요, 이렇게 맞게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요, 익스포즈 값만으로는 이 색깔이 이렇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컬러 코렉션 노드를 통해서 약간 여기 파란색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중간 톤 정도니까요, 감마에 파란 느낌 나도록, 그리고 컬러 코렉션, 네,
너무 파란 느낌 나죠? 느리게 움직여서 사이언 느낌 나게 하고, 자, 노출이 좀 밝죠? 개인 좀 밝게 만들어주고. 자, 여기 비슷하게 만들어줄게요. 그래도 약간 파란 느낌 더 있으니까. 파란 느낌 만들어주고, 여기가 약간 비네트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요 이미지죠? 여기 좀 이렇게 약간 비네트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자, 반대로? 네, 요렇게. 반대? 아, 네. 요렇게 보이는 부분을 나중에 여기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처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포 애프터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컬러를 이렇게 맞춰 주실 수 있죠. 비포 애프터.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자, 만약에 컬러를 저희가 컬러 매칭을 안 했다면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컬러 매칭을 해서 이렇게 컬러를 수정해서 매칭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 포맷이 있었다면 그라운드 작업을 또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요 매칭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은 PTGU에서 만들었던 PTV에서 만들었던 거하고 상당히 비슷한 프리셋을 만들 수 있죠? 근데 합성을 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 쪽에 있는 삼각대 이미지를 지우고요. 여기에 로고를 이렇게 연습하는, 로고를 이렇게 넣는 것을, 아래로 딱 봤을 때 로고가 보이는 걸 넣는 것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